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대리입니다. 오늘은 리뉴얼된 하이소프트로 브로콜리 키링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은 하이소프트. 사플라이 아니고요. 주황색 띠지로 되어 있는 그냥 하이소프트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브로콜리 몸통 색상 한 볼, 머리 색상 한 볼 해서 총 두 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패키지는 25번 라이트 올리브 그리고 28번 포레스트 그린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호 코바늘, 단수 표시링, 돗바늘, 가위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브로콜리 안을 채워줄 솜이나 자투리 실도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키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쇠 키고리랑 오링 반지 그리고 평집게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오링 반지랑 평집게는 한 번 사면 거의 평생 쓰는 도구들이라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실 소요량부터 알려드릴게요. 하이소프트 두 볼 준비해 주시면 이렇게 생긴 브로콜리 총 6개 정도 완성을 하실 수 있고요. 패키지에는 열쇠 키고리가 3개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열쇠 키고리만 추가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뜨개 작품은 원래 작으면 작을수록 손이 많이 가고 뜨기 어렵기 때문에 뜨개질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이번 키링 뜨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 잡는 방법이랑 코바늘 잡는 방법 그리고 코바늘 기초인 사슬뜨기, 원형 짧은뜨기까지는 능숙하게 할 줄 아셔야 키링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어요. 기초 영상은 제가 오른쪽 위에 카드로 걸어드릴 테니까 기초 연습 많이 많이 하고 와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실이랑 바늘 잡고 원형 짧은뜨기까지는 아주 능숙하게 할 줄 아신다고 가정하고 도안 보면서 키링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도안은 기호 도안 없이 아주 쉽게 서술 도안만 나와 있고요. 이 서술 도안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영상 상단에 자막으로도 한 번씩 더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브로콜리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 부분부터 떠볼 거고요. 여기 1단에서는 매직링 만들어서 짧은뜨기 7코 해주고 빼뜨기로 연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동 부분에 해당하는 이 연두 색깔 라이트 올리브 색상으로 가져와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실 잡는 방법대로 잡아줍니다. 해서 잡은 실의 윗부분을 잡아서 비틀어 가지고 교차하는 지점을 두 손가락으로 딱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 만들어진 매직링 구멍에 바늘을 찔러서 대고 감아서 쭉 끌고 나와줍니다. 해서 시작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기둥 사슬 하나 세워주도록 할게요. 대고 감아서 사슬 하나 해줍니다. 이제 만들어진 제일 큰 매직링 구멍에다가 여기 제일 큰 데다가 짧은뜨기 7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구멍에 바늘 숭덩 찔러주시고 끌고 나와서 두 가닥일 때 그대로 감아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한 게 저희의 첫 번째 짧은뜨기니까 첫코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뜨던 걸 살짝 돌려보시면 바늘에 걸린 골이 바로 밑에 V자가 있을 거예요. 준비한 단수 표시링 가지고 오셔서 이 V자 두 가닥이 모두 걸릴 수 있게 이렇게 걸어서 첫코 표시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계속 같은 이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해서 총 7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구멍에 숭덩 찔러서 끌고 나옵니다. 그대로 감아서 짧은뜨기 구멍에 숭덩 찔러주시고 끌고 나와서 두 가닥일 때 감아서 짧은뜨기 구멍에 숭덩 찔러서 끌고 나옵니다. 두 가닥일 때 대고 감아서 짧은뜨기 구멍에 숭덩 찔러서 끌고 나옵니다. 두 가닥일 때 감아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몇개했는지개수한번같이세보도록할게요살짝돌려서있는요 V자 개수를세주시면되고요바늘에걸린고리바로밑에있는 V자부터하나둘셋넷다섯초코표시되어있는 V자까지세주시면돼요저는지금다섯개했으니까두개더해가지고일곱개를맞춰보도록할게요계속이큰구멍에찔러서끌고나와서그대로감아서짧은뜨기마지막하나구멍에찔러서끌고나와서그대로짧은뜨기해줍니다해서일곱개맞는지마지막으로확인한번해볼게요여기 V자부터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초코표시된데까지일곱코인거확인했고요이제뜨는부분은끝났고여기처음시작할때매직링만들어둔이꼬리실을쭉당겨줍니다쭉당겨서이구멍을쫙조여주시면돼요해서여기도쭉당겨서바늘에맞게맞춰주시면되고요이제이꼬리실은무시하시면되고초코표시해놨던부분에빼뜨기로연결해주도록할게요초코표시되어있는부분 V자 두가닥모두찔릴수있게바늘을마커랑같은구멍에그대로찔러줍니다요렇게두가닥다걸리게찔러서실을걸어서끌고나와주시고요두가닥일때그대로한번더빼주시면은빼뜨기까지해서연결까지완성이되었어요요렇게해주시면은지금브로콜리바닥1단이완성된거고요2단에서는기둥샷을하나해주시고짧은뜨기두코너뜨기를총7번을해줍니다마지막에빼뜨기연결해주시면되고이두코너뜨기는한코에짧은뜨기를두개씩하시는거예요그래서같이2단도해보도록하겠습니다항상처음시작할때는기둥샷을하나세워주시면되고이기둥샷은코로치는건아니고요그냥기둥으로세워준거다라고이해하고넘어가시면됩니다그래서감아서기둥샷을하나세워주시면되고요첫번째코부터끝날때까지한코에짧은뜨기를두개씩쭉해주시면됩니다마커걸려있는데가지금첫코니까여기마커걸려있는구멍에그대로찔러서 V자 두개다걸리게찔러가지고끌고나와서짧은뜨기를해줍니다하면방금뜬게2단의첫번째짧은뜨기니까초코표시옮겨주고넘어갈게요걸려있던마커빼주시면되고마찬가지로살짝돌려봤을때바늘에걸린고리바로밑에있는 V자요 V자가두가닥다걸릴수있게마커를걸어서초코표시해주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방금짧은뜨기첫번째코에하나했고요같은코에하나더해주도록할게요방금뜬같은구멍에그대로한번더찔러서끌고나와서짧은뜨기해줍니다해서짧은뜨기두코넣어뜨기했고그다음코로이제넘어가서또한코에짧은뜨기두개해줄게요방금여기떴고다음코여기에 V자 두가닥모두걸릴수있게요렇게찔러서끌고나와서그대로짧은뜨기하나해줍니다하나했으니까같은코에하나더해줄게요방금뜬짧은뜨기여기같은구멍에찔러서그대로짧은뜨기두개해줍니다두개했으니까다음코로넘어가볼게요방금여기떴고요다음코여기니까 V자 두개다찔리게찔러가지고끌고나와서그대로짧은뜨기하나해줍니다하나했으니까같은코에하나더할거고요방금뜬여기같은구멍에한번더찔러서끌고나와서짧은뜨기둘해줍니다짧은뜨기두개했으니까다음코넘어갈거고요여기떴고다음코넘어가서 V자 두개다찔러가지고끌고나와서짧은뜨기하나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했으니까 같은 코에다가 한 번 더 할게요. 같은 구멍에 그대로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두 개 해줬습니다. 여기 다음 코 넘어가가지고 이제 다음 코도 V자 두 개 다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했으니까 같은 코에 하나 더 해주도록 할게요. 같은 코에 찔러서 짧은뜨기 두 개 해줍니다. 짧은뜨기 두 개 했으니까 그 다음 코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V자 두 개 다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하나 했으니까 같은 코에 하나 더 해줄게요. 방금 뜬 데랑 같은 구멍에다가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두 개 해줍니다. 지금 여기 떴고 그 다음 코 넘어가 줄게요.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했으니까 같은 코에다가 하나 더 해주도록 할게요. 방금 뜬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찔러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거의 한 바퀴 다 돌아왔을 때 여기 끝부분에서 코 모양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손가락으로 조금 짚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마커 걸려있는 부분 V자는 저희가 첫 번째 짧은뜨기 해준 첫 코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조그맣게 이렇게 꺾여있는 부분은 기둥코예요. 기둥샷을 세워준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V자는 되게 코처럼 정확하게 생기긴 했는데 얘는 코가 아니라 빼뜨기를 해준 부분입니다. 저희가 1단에서 쭉 한 바퀴 돌아와서 빼뜨기에서 연결을 해줬잖아요. 그 연결한 부분이라서 이 빼뜨기 부분에는 절대로 뜨개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뜨개질을 하시면 코수가 안 맞아서 모양이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해서 코 모양 구분하실 때는 항상 마커 걸려있는 부분 첫 코, 그 아랫부분 꺾인 부분 기둥 코,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빼뜨기 해준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다가는 절대 뜨지 않는다는 거를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도안에 그 한 단이 끝나면 총 몇 코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매 단마다. 저희 지금 바닥에 2단 뜨고 있으니까 총 14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해서 같이 한번 세보면 여기 첫 코 표시된 데서부터 한번 세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바늘에 걸린 고리 바로 밑에 있는 V자까지 여기 생긴 V자를 쭉 세보셨을 때 14개가 되면은 여러분이 잘 맞게 뜨고 오신 거고요. 여기 빼뜨기 부분에다가 뜨시면 이 코수가 어긋나기 때문에 이 빼뜨기에는 절대 뜨지 않는다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헷갈리실 때는 이 한 단 쭉 뜬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총 몇 코 해서 이 코스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14코까지 잘 맞게 한 코에 두 개씩 쭉 짧은뜨기 한 바퀴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빼뜨기해서 2단 연결해주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접고 빼뜨기는 여기 첫 코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할 거예요. V자 두 가닥 모두 걸리게 같은 구멍에 찔러주시고요. 끌고 나와서 그대로 한 번 더 빼주시면 빼뜨기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2단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 브로콜리 바닥 3단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샷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코 넣어뜨기 요거를 쭉 끝낼 때까지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빼뜨기로 연결해서 마무리해볼게요. 먼저 기둥샷을 하나 세워주시고요. 짧은뜨기 하나 먼저 하고 그 다음 코에 두 코 넣어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마커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줄 거고요. 마커랑 같은 구멍에 그대로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방금 한 게 3단의 첫 번째 코니까 초코 표시 옮겨주고 갈게요. 밑에 걸어놨던 마커는 빼주시고요. 살짝 돌려서 고리 바로 밑에 V자에다가 두 가닥 다 걸리게 초코 표시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서 짧은뜨기 하나 해줬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코 넣어뜨기 해줄 거예요. 여기 다음 코에다가 여기에 두 가닥 다 찔러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같은 코에 하나도 해줄게요. 방금 뜬 같은 코에다가 그대로 한 번 더 찔러서 짧은뜨기 두 개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 했으니까 그 다음 코는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떴으니까 다음 코 넘어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했으니까 다음 코 넘어가서 다시 두 코 넣어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거를 쭉 반복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뜰 때 저희가 짧은뜨기 하나 할 때도 하나라고 외치고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할 때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외치면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게 반복되면서 나중에 가면 엄청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보자면 이 짧은뜨기 두 코 넣어뜨기가 결국 한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 하는 거라서 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 할 때는 늘 두 번째 거 뜰 때는 리 하면서 외치면서 가주시면 좀 덜 헷갈리게 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할 때는 그냥 하나라고 외치시고요. 두 코 넣어뜨기 할 때는 첫 번째 거 할 때 늘, 두 번째 거 할 때 리라고 외치면서 해주시면 돼요. 해서 3단에서는 하나, 늘리, 하나, 늘리를 반복하면서 끝까지 한 바퀴를 쭉 돌아주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여기 두 코 넣어뜨기 그러니까 늘리까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하나 할 차례고요. 여기 다음 코 넘어가서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하나 했으니까 다음 코에 늘리 해줄 차례죠. 해서 여기 다음 코 넘어가서 첫 번째 거 뜰 때 늘 늘 했으니까 리 할 차례고요. 늘 리는 같은 코에 해주는 거니까 같은 코에 리 해서 늘리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 할 차례고요. 여기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하나 했으니까 다음 코 늘리 할 차례예요. 여기 다음 코에다가 늘 같은 코에 리 이렇게 외치면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늘리 하나 늘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가주시면 돼요. 끝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늘리 했고요. 다음 하나 할 차례입니다. 다음 코 넘어가서 하나 다음 코에 늘 늘 했으니까 같은 코에 리 늘리 했으니까 하나 할 차례죠. 다음 코 하나 하나 했고 다음 코에 늘 같은 코에 리 늘리 했으니까 다음 하나 할 차례고요. 다음 하나 하나 했으니까 다음 코에 늘리 해줍니다. 다음 코 늘 같은 코에 리
해서 여기 코 보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마커 걸린 데 첫 코예요. 그 밑에 꺾인 부분 기둥코입니다. 그 밑에는 빼뜨기니까 여기에는 뜨지 않고요. 그 앞에 있는 방금 뜬 부분까지 뜨고 와주시면 되는 거고 3단에서는 마지막에 늘리 하면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늘리 하면서 끝내주시면 되고 3단 끝나면 총 21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코수 한번 확인 쭉 해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는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수 21개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좋아요. 해서 여기까지 뜨셨으면은 한 바퀴 쭉 다 뜨신 거고요.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마커 걸려있는 부분 V자 두 가닥 모두 찔러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한 번 더 빼서 빼뜨기로 연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브로콜리 바닥 지금 3단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마지막 바닥 부분에 4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샷을 하고 이번에는 짧은뜨기 4개 한 다음에 두 코 넣어뜨기를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짧은뜨기 4개 하고 늘리라고 외치면서 하시면은 덜 헷갈리게 하실 수 있고 쭉 반복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짧은뜨기 한 코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빼뜨기로 연결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먼저 기둥 사슬은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감아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에 늘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커 걸린 첫 번째 코에다가 그대로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첫 코 표시 옮기고 넘어갈게요. 밑에 있던 거 빼주시고 돌려서 고리 밑에 V자에다가 두 가닥 다 걸어서 지금 뜬 게 4단의 첫 번째 코다 라는 표시를 해주고 넘어갑니다.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여기다 했으니까 다음 코 넘어가서 다음 코에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했으니까 다음 코에 늘리 할 차례예요. 여기 다음 코 넘어가서 늘 같은 코에 리 해줍니다. 늘리 했으니까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해볼게요. 여기 다음 코 넘어가서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넷 했으니까 다음 코에 늘리 해주면 됩니다. 다음 코 늘 같은 코에 리 늘리 했으니까 다시 하나 둘 셋 넷까지 하면 됩니다. 여기 다음 코부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넷 했으니까 다음 코에 늘리 해줄 거고요. 다음 코 늘 같은 코에 리 늘리 했으니까 다시 하나 둘 셋 넷 해볼게요.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넷 했으니까 다음 코 늘리 할 차례고요. 여기 다음 코에다가 늘 같은 코에 리 해줍니다. 늘리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봤을 때 지금 첫 코 표시 첫 코
그 밑에 꺾인 부분 기둥코 아래쪽에 있는데 빼뜨기예요. 고기 앞에 한 코가 남아있죠. 앞으로 뜰 때 항상 마지막에 이 한 코가 남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짧은 뜨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첫 코, 꺾인 부분 기둥 코, 그 밑에 빼뜨기. 여기 난 절대 뜨지 않아요. 여기 앞에 마지막 한 코 남았을 때 여기에 짧은 뜨기 하나 하고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늘리 했고요.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하나 해주시면은 뜨는 부분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첫 코, 꺾인 부분 기둥 코, 그 밑에 빼뜨기입니다. 코 앞에 있는 여기에 짧은 뜨기 하나 해서 끝이 났고요.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4단이 끝나는 거예요. 첫 코 표시된 데다가 두 가닥 다 걸리게 찔러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브로콜리 바닥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몸통 옆면 부분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4단까지 해서 바닥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브로콜리 바닥 4단까지 떠주시면은 완성품에서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모두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옆면에 해당하는 브로콜리 몸통을 쭉 떠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통 첫 번째 단에서는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 짧은뜨기 이랑뜨기로 25코를 떠줍니다. 전단에서 끝날 때 25코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랑뜨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빼뜨기로 연결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 잡아주시고 단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기둥 사슬 하나 세워주시면 돼요. 감아서 사슬 하나 떠줍니다. 이제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원래 짧은뜨기 할 때는 이 V자 두 개, 첫 코 표시된 V자 두 개가 모두 걸리게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를 했었어요. 이랑뜨기는 이 V자의 위에 한 가닥만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V자 중에서 위에 있는 한 가닥만 걸리게 이렇게 첫 코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위에 한 가닥만 걸어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첫 코 표시 옮기고 넘어갈게요. 밑에 걸려있던 마커는 빼주시고요. 돌려서 고리 밑에 V자에다가 두 개 다 걸리게 첫 번째 코 표시해주고 이제부터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 다음 코에다가 V자 위에 한 가닥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하고 여기 다음 코죠? V자 위에 한 가닥 V자 중심에 찌른다 생각하시고 위에 한 가닥 걸리게 찌르고 거기에 짧은뜨기 하던 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랑뜨기 하다보면 여기가 이렇게 좀 늘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단 다 뜨고 나면은 모양이 자연스럽게 잡히면서 괜찮아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 다음 코에다가 쭉 위에 한 가닥만 걸어가지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V자 위에 한 가닥만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를 쭉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늘어지는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위에 한 가닥만 찔러서 쭉 끝까지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V자 위에 한 가닥 짧은뜨기 해줍니다. V자 위에 한 가닥 짧은뜨기 다음 코 위에 한 가닥만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위에 한 가닥만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쯤 뜨다 보면은 지금 모양이 이렇게 좀 말리는 모양으로 될 거거든요. 지금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보면서 뜨고 있는 면 있죠. 여기가 인형의 바깥쪽이 될 거예요. 이 뒤쪽이 꼬리실 있는 이쪽이 나중에 솜이 들어가는 안쪽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모양을 한번 잡아줄 때 얘를 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여기가 인형의 바깥이 되고 나중에 이 움푹 들어간 데에다가 저희가 솜을 넣어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중간 정도 뜨고 나서 모양 한번 잡아주시면 뜨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모양 잡아주시고 여기 다음 코부터 다시 이랑뜨기 합니다. 해서 V자 위에 한 가닥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부분까지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V자 위에 한 가닥 이렇게 찔러주시면 돼요. 약간 V자 중심을 찌르는데 그때 위에 한 가닥만 건져지게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V자 위에 한 가닥 짧은뜨기, V자 위에 한 가닥 짧은뜨기, V자 위에 한 가닥 짧은뜨기, V자 위에 한 가닥 짧은뜨기 하고 다음 V자 위에 한 가닥 짧은뜨기 해서 끝부분 코 모양 보는 거 보시면은 지금 마커 걸려있는 첫 코, 그 밑에 조그만하게 꺾인 부분 기둥코, 더 밑에 있는 이쪽이 빼뜨기 부분이에요. 여기는 절대 뜨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저희 방금 뜬 부분까지 뜨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단 떴을 때 총 25코라고 도안에 나와 있죠. 여기 첫 번째 코 표시해둔 데부터 V자 개수 쭉 세셨을 때 25개 맞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코수 맞춰주시면 되고요. 잘 뜨고 있으시다면 여기 빼뜨기 부분에만 안 뜨는 거 주의해주시면 코수 잘 맞게 따라오고 있으실 거예요. 해서 여기까지 뜨고 나면은 이제 빼뜨기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V자 첫 코 표시 된데 두 군데 다 찔리게 V자 두 개 다 찔러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빼뜨기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은 여기 몸통의 1단이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2단, 3단은 기둥사슬 하나 하고 그냥 짧은뜨기 25코니까 다시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는 부분이에요. 총 2단을 더 해가지고 3단까지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첫 부분 같이 조금 해보고요. 한 바퀴 돌아와서 또 연결하는 부분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기둥 사슬 하나 이렇게 세워주면서 무조건 시작해주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짧은뜨기 그냥 해주시면 돼요. 첫 코 표시되어 있는 부분 V자 두 개 다 걸리게 이렇게 찔러주시고요. 그대로 짧은뜨기 해줍니다. 방금 뜬 게 첫 번째 코니까 위치 옮기고 갑니다. 밑에 걸려있던 마커 빼주시고요. 고리 밑에 V자 두 개 다 걸리게 이렇게 걸어줍니다. 해서 표시해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여기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해서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해주시고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 하신 다음에 한 바퀴 쭉 돌아오시면 끝부분에서 빼뜨기로 연결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고 와서 끝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해가지고 끝부분까지 거의 다 왔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서 끝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끝부분 코 모양 보실 때는 마커 걸린 데 첫 코, 꺾인 부분 기둥코, 그 밑에 빼뜨기 여기에는 절대 뜨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빼고 그 앞에 있는 여기까지 뜨고 와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코수로 확인하셔도 좋아요.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다 떴고 첫 번째 코랑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V자 두 개 다 걸리게 찔러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까지 해주시면 돼요.
해서 보시면은 지금 단수 셀 때 저희 이랑뜨기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일자로 경계가 생겼을 거예요. 이 경계 위로 튀어나온 부분 세주시면 되고 지금 하나, 두 단 뜬 상태입니다. 해서 보시면 3단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예요. 2단이랑 뜨는 방법이 완전 똑같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한 단 더 떠서 3단까지 뜨고 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단 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해서 3단 쭉 한 바퀴 뜨고 와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한 바퀴 뜨고 첫 번째 코랑 빼뜨기 해서 연결까지 해준 상태이고요. 단수 같이 세서 보시면 지금 이랑 짧은뜨기 하면서 생긴 이 경계 위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해서 3단까지 뜨고 온 상태입니다. 이제 4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4단 도안 보시면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짧은뜨기 4개 한 다음에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해서 4개 두코 모아뜨기, 4개 두코 모아뜨기 쭉 반복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짧은뜨기 하나가 남을 거거든요. 거기에 짧은뜨기 한 코 해주고 빼뜨기로 연결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할 때 항상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짧은뜨기 4개 해보도록 할게요. 초코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V자 두 개 다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첫 코 표시 옮기고 넘어갈게요. 항상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다음에 이렇게 고리 밑에 V자 두 개 다 걸어서 첫 코 표시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해서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그 다음 코에 둘, 다음 코에 셋, 다음 코에 넷 해서 짧은뜨기 4개 해줬고 그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모아서 뜨는 거니까 코가 줄어드는 겁니다. 해서 다음에 뜰 부분이 여기 다음 코죠.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듯이 끌고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바늘에 두 가닥 걸려있을 때 그대로 다음 코에도 한 번 더 찔러줍니다. 여기 지금 끌고 나왔죠? 그 다음 코에도 찔러서 또 끌고 나와줘요. 그럼 바늘에 총 세 가닥이 걸려있게 되고요. 감아서 이 세 가닥을 한 번에 쭉 빼서 떠주시면은 방금 두 코였던 게 모아서 떠지면서 한 코로 줄어들었어요. 요거를 저희가 짧은뜨기 두 코 모아뜨기라고 합니다. 해서 쭉 한번 같이 반복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떠진 상태고요. 그 다음 코부터 또 네 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다음 코부터 여기서부터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해서 짧은뜨기 4개 했으니까 요 다음 두 코 모아서 떠볼게요. 여기 다음 코에다가 찔러서 끌고 나와주시고 두 가닥일 때 한 번 더 다음 코에 찔러서 끌고 나와주시고 세 가닥 걸렸을 때 감아서 그대로 한 번에 쭉 빼주시면은 이렇게 두 코가 모아서 떠지게 됩니다. 모아뜨기 했으니까 다시 짧은뜨기 4개 해줄 거고요. 여기 다음 코부터 여기까지 떠진 거예요. 그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음 코에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해서 짧은뜨기 4개 해줬고 두 코 모아뜨기 해볼게요. 여기 다음 코에다가 찔러서 끌고 나와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 번 더 찔러서 끌고 나와주시고 세 가닥일 때 감아서 한 번에 뺍니다. 해서 모아뜨기 해줬고요. 다시 짧은뜨기 4개 가볼게요. 여기 다음 코부터 여기서부터죠.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해가지고 4개 했으니까 다음 두 코 모아서 떠줄 거고요. 여기 다음 코에 찔러서 끌고 나오시고 그 다음 코에도 한 번 더 찔러서 끌고 나옵니다. 세 가닥일 때 감아서 한 번에 쭉 빼주시면 돼요. 하고 나면은 지금 첫 코 꺾인 부분 기둥 코 그 밑에 빼뜨기 그 앞에 한 코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떠진 상태고 그 다음 한 코 있거든요. 여기에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한 코가 마지막에 남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빼뜨기로 첫 번째 코랑 V자 두 개 다 찔러서 끌고 나와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까지 해가지고 4단이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다음 5단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5단은 기둥사슬 세우고 이번에는 짧은뜨기 3개하고 2코 모아뜨기를 쭉 반복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남은 한 코는 짧은뜨기에서 빼뜨기 연결까지 같이 해볼게요. 기둥사슬 하나 세우면서 시작하고요. 짧은뜨기 3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코에다가 V자 두 개 다 걸리게 이렇게 찔러서 첫 번째 짧은뜨기 해주시고 첫 코 표시 옮기고 넘어갑니다. 해서 고리 밑에 V자에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지금 짧은뜨기 하나 했어요. 그 다음 코부터 둘, 다음 코 셋 해서 세 개 해준 상태에서 다음 두 개를 모아서 떠줍니다. 여기 다음 코에 찌르고요. 끌고 나옵니다. 한 번 더 다음 코에 찔러서 끌고 나오고 세 가닥일 때 한 번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쭉 끌고 나와주시면 이렇게 모아서 떠졌죠. 해서 모아뜨기 하고 다음 코 넘어갈 때 항상 같은 코에 한 번 더 찌르지 않게 주의해서 그 다음 코 넘어가셔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세 개 했으니까 다시 모아뜨기 할게요.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오시고 그 다음 코에서 한 번 더 끌고 나와서 세 개일 때 한 번에 뺍니다. 모아뜨기 했으니까 다시 짧은뜨기 3개 해볼게요. 여기 떴고 다음 코 여기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하고 두 코 모아뜨기 해볼게요. 여기 다음 코부터 한 번 끌고 나오시고 그 다음 코에서도 한 번 더 끌고 나옵니다. 감아서 세 개 한 번에 빼주시고 모아뜨기 했으니까 다시 짧은뜨기 3개 해볼게요. 여기 다음 코부터 여기서부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세 개 했으니까 모아뜨기 합니다. 여기 다음 코부터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 한 번 더 끌고 나오고 세 가닥일 때 그대로 한 번에 쭉 끌고 나와주시고 해서 모아뜨기까지 했고요. 보면은 지금 마지막 한 코 남았어요. 첫 코 꺾인 부분 기둥 코 그 밑에 빼뜨기 그 앞에 한 코 남았죠. 여기까지 떠졌으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짧은뜨기 하나 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첫 코 표시해둔 부분에다가 V자 두 개 다 찔리게 이렇게 찔러가지고 끌고 나와서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안을 같이 봐주시면은 5단 다음에 6단, 7단은 또다시 짧은뜨기 그냥 해주시면 되거든요. 해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 밑에서부터 셌을 때 여기 경계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단까지 지금 뜨고 온 상태예요. 그 다음 6단, 7단 해서 밑에서부터 셌을 때 7단이 될 때까지는 다시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줄이는 부분이 없어요.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쭉 하고 와주시면 되고요. 총 옆에 단수 셌을 때 7단이 될 때까지 여기 위에서부터 세시면 돼요. 해서 7단이 될 때까지 2단 더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와서 8단 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단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하고 7단까지 뜬 다음에 8단 할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6단이랑 7단을 모두 떠서 빼뜨기로 연결까지 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부터 단수 같이 세보면은 지금 이랑 뜨기 해준 경계 위에서부터 세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7단까지 뜨고 온 상태입니다. 항상 한 단 끝나고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은 여기 코수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 7단까지 했으니까 8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동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두 개에다가 짧은뜨기 2코 모아뜨기를 쭉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2코 하고 모아뜨고 2코 하고 모아뜨고 쭉 반복하고 마지막에 남은 거 짧은뜨기 하나 해서 빼뜨기 연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기동사슬이에요. 감아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마커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찔러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첫 번째 코 위치 바꿔주시고요. 걸려있던 거 빼고 방금 뜬 거에다가 옮겨서 토코 표시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짧은뜨기 하나 했고 다음 코에 둘 해주시면 돼요. 두 개 했으니까 다음 두 코 모아서 떠볼게요. 여기 다음 코부터 끌고 나오고 한 번 더 다음 코에 찔러서 끌고 나와줍니다. 세 개일 때 한 번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모아뜨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마찬가지로 다음 코 둘 해서 두 개 했으니까 모아뜨기 해줄 거고요. 다음 코에 끌고 나와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 번 더 끌고 나와서 세 가닥일 때 감아서 세 개 한 번에 빼줍니다. 모아뜨기 했으니까 다시 짧은뜨기 두 개 해줍니다.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둘 하고 다음 코 모아뜨기 해줘야 되니까 끌고 나와주시고 그 다음 코도 한 번 더 끌고 나와줍니다. 세 가닥일 때 한 번에 빼서 모아뜨기 해주시면 돼요. 모아뜨기 했으니까 두 개 떠주도록 할게요.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두 개 했으니까 모아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다음 코에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에 한 번 더 끌고 나와서 감아서 세 개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해서 끝부분 돌아오시면은 지금 첫 코 꺾인 부분 기둥코 그 밑에 빼뜨기는 안 떠요. 그 앞에 한 코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떴고 그 다음 남은 한 코는 그냥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해서 끝내주시면 되고 첫 코 표시 한 대랑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까지 해줬습니다. 하면은 8단까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9단 한 단 떠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빼뜨기 하면서 실 색깔을 이제 머리 부분 조금 더 진한 초록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 시작할 때 기동사슬 세워주고 마커 걸려있는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해가지고 첫 코 표시 위치 바꾸고 갑니다. 항상 저희가 빼뜨기 할 때 첫 코 표시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주시고 해서 다음 코 짧은뜨기 또 다음 코 짧은뜨기 해가지고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다음 코 짧은뜨기 다음 코 짧은뜨기
4호코 짧은빼기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가주시면 되고 4호코도 짧은뜨기 여기도 짧은뜨기 4호코도 짧은뜨기 해서 끝까지 쭉 갑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서 저희 빼뜨기 부분에 안 하는 것만 주의해주시면 되고 첫 코 꺾인 부분, 기둥코, 그 밑에 빼뜨기예요. 여기 앞에까지 잘 뜨고 와주시면 되고 짧은뜨기 총 13코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해서 여기 이제 머리랑 경계 지는 부분이니까 개수 같이 한번 세보면은 여기서부터 첫 코 표시된 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열셋 해가지고 바늘에 걸린 고리 바로 밑에 있는 V자까지 총 13개의 짧은뜨기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빼뜨기 하면서 실 색깔을 진한 초록색으로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여기 첫 번째 코랑 빼뜨기 연결해 줘야 되니까 V자 두 가닥 모두 걸리게 찔러 놔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찌른 상태에서 바꿀 초록색 실을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한 초록색 실을 쭉 끌고 와주시면 되고 실 잡는 방법대로 초록색 실을 손에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꼬리실을 조금 여유있게 남겨주시고요. 얘를 지금 바늘 찔러놓은 부분 뒤쪽으로 가지고 가서 편물이랑 같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에서 같이 잡아줬어요. 그 상태에서 바늘 대고 감아서 끌고 나와주시고요. 해서 두 가닥이 이렇게 있을 때 그대로 한 번 더 빼가지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뜨고 있는 실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요. 이제부터는 이 연두색 실은 내려놓고 지금 잡고 있는 초록색 실로 자연스럽게 쭉 다음 단을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단 넘어가기 전에 이 연두색 실이 좀 늘어지는 느낌 나실 수 있어서 일단 한번 쭉 당기고 이따가 가서 정리하면 괜찮아지니까요. 쭉 한번 당기고 이제 이 연두색 실은 내려놓고 진한 초록색 실로 뜹니다. 해서 색깔이 바뀌었고 이제부터는 브로콜리 머리 부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로콜리 머리 1단에서는 기둥샷을 하나 해주시고 짧은뜨기 두 코 넣어뜨기를 쭉 반복하시면 돼요. 그냥 모든 코마다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 하면서 한 바퀴를 쭉 뜨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둥샷을 하나 해주시고요. 마커 걸려있는 첫 번째 코 여기죠. V자 두 개 다 찔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해서 초코 표시 위치 바꾸고 갈게요. 이제 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고리 바로 밑에 V자에다가 진한 초록색에 초코 표시 해주고 넘어갑니다. 해서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같은 코에 한 번 더 해줄게요. 방금 뜬 여기 같은 구멍에다가 그대로 한 번 더 찔러가지고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 뒤에 있는 꼬리실들은 그냥 무시하고 뜨시면 됩니다. 이따가 정리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 해줬고요. 이제 그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둘 두 개 했으니까 다음 코 넘어가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둘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둘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둘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 둘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둘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둘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둘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둘.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둘.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둘.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까지 여기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같은 코에 둘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면 여기까지가 짧은뜨기인 거 보실 수 있고, 코 모양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보시면 첫 코, 꺾인 부분 기둥코, 그 밑에는 빼뜨기예요. 여기는 뜨지 않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뜨고 오시면은 지금 뜨는 부분은 끝이 난 거고요. 원래 몸통에서 13코 있었는데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 했잖아요. 이번 단 다 뜨고 나면 총 26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세보면은 이렇게 경계 넘어갈 때는 저도 코수 확인 한번 해주면 좋더라고요. 해서 V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바늘에 걸린 고리 바로 밑에 있는데 해서 26이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총 26개인 거 세가지고 여러분도 코스 한번 맞춰보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이런 거 밑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바뀐 초록색 실로 뜨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실 잡아가지고 빼뜨기로 연결까지 해줄게요. 첫 번째 코 표시해둔 데에다가 두 가닥 다 걸리게 찔러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빼뜨기 해줍니다. 해서 연결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실도 정리하고 솜도 채우고 넘어가도록 할 거라서 이 바늘이 있으면 좀 불편해서 잠깐 빼놨다가 다시 끼워서 해줄게요. 여기 코 풀리지 않게 적당히 여유 있게 바늘을 쭉 들어가지고 코 풀리지 않게 여유를 주시고 바늘을 잠깐 빼놔주시면 됩니다. 해서 일단 꼬리실 먼저 정리해볼게요. 지금 초록색 처음 시작할 때 생긴 꼬리실이 있고요. 연두색은 이제 더 안 뜰 건데 남아 있으실 거예요. 이 연두색 실을, 그러니까 브로콜리 몸통에 해당하는 실 색깔을 적당히 여유를 주고 잘라줍니다. 이거 다음에 떠야 되는 이 초록색 실 자르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밑둥에 해당하는 연두색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남은 꼬리실들을 두 개를 같이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힘있게 매듭 짓듯이 이렇게 여기 꼬리실 두 개를 꽉 묶어줍니다. 안쪽에서 꽉 묶어줘요. 한 번 더 세게 풀리지 말라고 매듭을 쭉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매듭 묶듯이 지어주시면 되고, 이 꼬리실 남은 거는 이제 그냥 이 기둥 쪽으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안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다가 솜을 좀 채우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머리 부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몸통 부분에다가 솜을 1차적으로 한번 채워주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머리까지 다 뜬 다음에 한 번에 솜을 넣으려고 하면 그 입구 부분이 좀 좁아서 잘 안 들어가가지고 몸통에 한번 1차로 채워넣고 마지막에 머리 부분에만 채워넣으면 좀 쉬워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솜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솜을 넣으셔도 되고 뭐 집에 남는 짜투리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뭉쳐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해서 솜은 여러분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키링이 좀 단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솜이나 짜투리실을 많이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얘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얘를 양을 좀 적게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좀 형태가 잡히는 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솜을 조금 꾹꾹 눌러서 많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너무 많이 넘치지 않게 이게 올라오면은 또 뜰 때 좀 거슬릴 수 있으니까 좀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고 저는 조금 단단하게 많이 넣어봤어요. 해서 이제 이 초록색 부분으로 머리를 2단부터 첫 번째 단은 떠줬고요. 몸통 부분에 솜도 채워줬으니까 이제 2단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바늘을 다시 끼워줘야 되잖아요. 바늘 가지고 오셔서 여기 잠깐 빼놨던 고리에다가 그대로 찔러 넣어주시고 다시 실을 쭉 당겨서 바늘 크기에 맞춰주시면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서 2단 보시면 기둥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4코 한 다음에 2코 넣어뜨기 하는 거예요. 해서 하나 둘 셋 넷에 늘리 하고 하나 둘 셋 넷에 늘리를 계속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여기도 짧은뜨기가 한 코 남을 거여서 여기까지 하고 빼뜨기로 연결해주는 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기둥사슬이죠. 감아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첫 코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여기 지금 색깔 바꾸고 쳤더니 여기가 조금 좁을 수 있어요. 옆으로 쫙쫙 벌려보신 다음에 첫 코 마커 걸어놓은 데에다가 그대로 바늘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첫 코 표시 옮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뜬 데다가 이렇게 V자 두 개 걸리게 표시하고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지금 네 개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하고 네 개 했으니까 다음 코에 늘리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 코 늘, 같은 코에 리. 늘리 했으니까 다시 넷까지 갑니다.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네 개 했으니까 늘리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 코 늘, 같은 코에 리.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네 개 쓰니까 늘리 해줄 거고요. 다음 코에 늘, 같은 코에 리. 늘리 했으니까 다시 넷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다음 코부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네 개 했으니까 늘리 할 거고요. 다음 코 늘, 같은 코에 리. 늘리 다음 코에부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네 개 했으니까 다음 코에 늘리 해줄 거고요. 다음 코 늘, 같은 코에다가 리 하고 나면 마지막 한 코 남을 거예요. 첫 코 꺾인 부분 기둥 코, 그 밑에 빼뜨기, 그 앞에 남은 한 코는 짧은뜨기 하나 해서 끝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떠주시면 뜨는 부분 끝났고요. 이제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커 걸린 데에 두 가닥 다 찔러서 끌고 나와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단수 세실 때는 이제 초록색 부분에 단수를 세시면 되죠. 여기 경계에서부터 하나, 두 단까지 떠줬습니다. 해서 2단 다 떴고 3단도 같이 해볼게요. 3단은 짧은뜨기 5개에 2코 넣어뜨기. 그러니까 1, 2, 3, 4, 5, 1, 2, 3, 4, 5, 그리고 늘리 요거를 반복하시면 돼요. 처음 시작은 기둥사슬이죠. 사슬 하나 하고요. 마커 있는 데부터 짧은뜨기 해주시고 첫 코 표시 위치 바꾸고 넘어갑니다. 해서 여기 V자 두 개 다 걸리게 걸어주시고
짧은뜨기 지금 하나 했어요.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다음 코 다섯 해서 다섯 개 했으니까 다음 늘리 할 차례고요. 다음 코에 늘, 같은 코에 리. 실이 엉켜가지고 살짝 한번 풀고 해볼게요. 늘리 했으니까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다음 코 다섯. 다섯까지 했으니까 다음 코에 늘리 해줄게요. 다음 코 늘, 같은 코에 리. 늘리 했으니까 다시 다섯까지 갑니다.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다음 코 다섯. 다섯 했으니까 다음 코에 늘리 해줄게요. 다음 코 늘, 같은 코에 리. 늘리 했으니까 다시 다섯까지 갑니다.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다음 코 다섯. 다섯 했으니까 다음 코에 늘리 해줄 거고요. 다음 코 늘, 같은 코에 리. 이제 거의 끝쪽 다 온 것 같아요. 늘리 했으니까 다시 다섯까지 갑니다. 다음 코부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다음 코 다섯. 다섯 했으니까 다음 코는 늘리 해줄 거고요. 다음 코 늘, 같은 코에 리. 늘리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코 남았거든요. 여기까지 짧은뜨기 하나 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첫 코 꺾인 부분 조금만 한데 기둥 코, 그 밑에 빼뜨기는 안 뜨고 그대로 첫 번째 코랑 두 가닥 다 찔러서 끌고 나와서 빼뜨기로 연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단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4단부터 6단까지는 4, 5, 6단이니까 총 3단이죠. 3단은 지금 저희 36코였는데 여기도 짧은뜨기 36코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서 총 3단을 더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바뀐 부분부터 셌을 때 6단, 6단이 될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서 쭉 일자로 올라와 주시면 돼요. 6단까지 한 코에 하나씩 쭉 규칙대로 뜨고 오신 다음에 7단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6단까지 뜨고 와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4, 5, 6단까지 떠서 가지고 왔습니다. 단수 같이 세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바뀐 부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뜨고 가져온 상태예요. 이제 7단 같이 해볼 거고요. 7단에서는 기둥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다섯 개 한 다음에 두 코 모아뜨기를 이제 해줄 겁니다. 여기 브로콜리 머리를 이제 이렇게 모아주는 작업을 코를 줄이면서 이렇게 모아지게 해줄 거예요. 해서 7단에서는 다섯 코의 모아뜨기를 쭉 반복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남은 거 역시나 짧은뜨기 하나 하고 마무리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마커 있는 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첫 코 표시 위치 바꾸고 넘어갈게요. 방금 뜬 짧은뜨기 V자에다가 걸어서 첫 코 표시해주고 짧은뜨기 하나 했어요.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다음 코 다섯. 다섯 개 쓰니까 두 코 모아뜨기 해줄게요. 여기 다음 코에 찔러서 끌고 나오시고 그대로 다음 코에 한 번 더 끌고 나와주시고 세 가닥일 때 감아서 세 개 한 번에 빼줍니다. 두 코 모아서 떠줬고요. 그 다음 코 여기죠?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다음 코 다섯. 다섯 개 하고 두 코 모아뜨기 합니다.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에서 한 번 더 끌고 나옵니다. 세 가닥일 때 감아서 한 번에 빼주고 모아뜨기 했으니까 다시 다섯 가지 가볼게요.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다음 코 다섯. 모아뜨기 해볼게요. 다음 코에다가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에서도 끌고 나옵니다. 그대로 한 번에 세 개 쭈르륵 해서 모아뜨기 다음 코부터 다시 다섯 개 갑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다음 코 다섯. 다섯 개 하고 모아뜨기 할 거고요. 다음 코에다가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에 한 번 더 끌고 나와서 그대로 한 번에 쭈르륵 해줍니다. 모아뜨기 다음 코부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다음 코 다섯. 한 다음에 모아뜨기 해줍니다. 다음 코에다가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도 한 번 더 끌고 나와주시고 감아서 세 개 한 번에 빼주시면 되고요. 모아뜨기 한 다음에 여기 지금 마지막 코 하나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거는 항상 짧은뜨기 하나입니다. 여기 빼뜨기에다 뜨지 않는 거 주의해서 마지막에 짧은뜨기 하나만 하고 나서 첫 번째 코랑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그대로 빼뜨기 해서 7단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쭉 규칙이 그 여러분 아시는 그 규칙이에요. 8단에서는 이제 4코에 2코 모아뜨기, 그 다음 단 3코에 2코 모아뜨기, 다시 2코에 2코 모아뜨기 쭉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도안 쭉 보면서 같이 해주시면 되고 제가 쭉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단은 이제 4코, 2코 모아뜨기, 4코하고 모아뜨기 이거 쭉 반복하고 마지막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지금 1, 2, 3, 4, 5, 6, 7 했으니까 8단에서 4코 모아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마커 걸려있는 부분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적코 표시 옮기고 넘어갈게요. 해서 방금 뜬 데다가 첫 번째 코 표시해주시고 넘어갑니다. 해서 여기 다음 코 지금 하나 했고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개,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네 개 쓰니까 모아뜨기 해볼게요. 다음 코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도 끌고 나와서 한 번에 모아뜨기 해주시고 다음 코부터 다시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네 개 쓰니까 모아뜨기 합니다.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에서 한 번 더 끌고 나와서 한 번에 모아뜨기. 모아뜨기 했으니까 다시 하나부터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4개 쓰니까 모아뜨기 합니다. 여기 다음 코에다가 끌고 나오시고 그 다음 코 한 번 더 끌고 나와요. 3개 한 번에 쭈르륵 모아뜨기 했으니까 다시 하나부터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4개 했으니까 모아뜨기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 끌고 나오고 한 번에 모아뜨기 하고 다시 4개 해볼게요. 여기 다음 코부터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4개 하고 두 코 모아서 떠볼게요.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 한 번 더 끌고 나옵니다. 세 가닥일 때 감아서 한 번에 모아뜨기 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코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해서 끝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나면 첫 코 꺾인 부분 기둥 코 그 밑에 빼뜨기는 뜨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코랑 연결해줍니다. 여기랑 빼뜨기로 그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해서 8단이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9단도 해볼게요. 9단에서는 이제 짧은뜨기 3개에 두 코 모아뜨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한 코 짧은뜨기까지예요. 해서 9단이죠. 처음 시작은 항상 기둥 사슬입니다.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첫 코 표시 위치 바꾸고 갑니다. 해서 방금 뜬 게 이제 9단의 첫 번째 코다라는 표시 해주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하고 모아뜨기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에서도 끌고 나오고 그대로 세 개 한 번에 모아뜨기 하고 이제 하나 둘 셋까지 가볼게요. 여기 다음 코부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세 개 하고 모아뜨기죠.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 한 번 더 끌고 나와서 감아서 그대로 모아뜨기 해주고 다시 하나 할 차례입니다. 다음 코부터 여기서부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해서 모아뜨기죠. 세 개 쓰니까 다음 코에다가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 한 번 더 끌고 나와서 그대로 한 번에 모아뜨기 해줍니다. 모아뜨기 했으니까 셋까지 가볼게요.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세 개 했으니까 두 코 모아뜨기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 한 번 더 끌고 나와서 한 번에 모아뜨기 모아뜨기 했으니까 다시 하나부터 하나 다음 코 둘 다음 코 셋 세 개 했으니까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 한 번 더 끌고 나와서 그대로 모아뜨기 해줍니다. 하고 여기까지 떴죠. 마지막 한 코 남은 거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빼뜨기 부분은 뜨지 않고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해서 끝낸 다음에 첫 번째 코랑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해서 9단까지 완성이 됐고요. 점점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여기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해서 이제 10단 같이 해볼 거고요. 10번째 단에서는 짧은뜨기 2개 하고 모아뜨기 하고 2개 하고 모아뜨기 하고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머리 부분 솜을 채워 넣어 줄 거예요. 한 단 더 떠볼게요. 사슬 하나 기둥 세워주고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해서 표시 위치 바꿔주시고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다음 코에 두 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끌고 나오고 다음 코도 끌고 나와서 그대로 모아뜨기. 모아뜨기 했고 다음 코에 하나, 다음 코 둘. 이제 모아뜨기 해주면 되죠. 끌고 나와서 다음 코도 한 번 더 끌고 나오고 모아뜨기. 모아뜨기 했고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해서 모아뜨기 합니다.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옵니다. 해서 한 번에 모아뜨기. 다음 코에 하나, 다음 코에 둘. 두 개 했으니까 모아뜨기죠?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에서도 한 번 더 끌고 나와서 한 번에 모아뜨기 해줍니다. 모아뜨기 했으니까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둘. 그리고 모아뜨기 해주면 되니까요.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 끌고 나옵니다. 한 번에 모아뜨기 해주시고 마지막 한 코 남은 거는 지금 여기까지 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뜨는 부분 끝이 난 거고요. 빼뜨기에 안 뜨고 첫 번째 코랑 연결해주시면 돼요. 끌고 나와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 10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고요. 단수 같이 한번 세보면은 여기서부터 바뀐 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을 뜨고 온 상태입니다. 도안에 보시면 10단 뜨고 머리 부분에 솜을 채워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11, 12단까지 뜨고 나면 여기 위에 이 부분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또 솜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솜 꽉 채워주고 나서 두 단 더 뜨고 마무리해보도록 할 거예요. 솜 채울 때 바늘 있으면 좀 불편해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살짝 쭉 들어서 코 풀리지 않게 여유를 좀 주시고요. 그대로 바늘 살짝 빼서 옆에 놓으신 다음에 여기 머리 부분에 솜을 또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머리 부분에다가 솜이나 자투리실 채워주도록 할게요. 여기 머리 부분은 조금 단단하게 들어가줘야 이 형태도 잘 잡히고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심보다는 옆쪽으로 좀 쭉쭉 갈 수 있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솜을 군데군데 잘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뭐 취향에 따라서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좀 많이 안 채우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 이렇게 꼬이지 않을 정도로만 솜을 꽉꽉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가락 넣어서 이 옆쪽으로 이렇게 좀 만지면서 넣어주면 밀도 있게 높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넣어볼게요. 가져왔으니까 가져온 만큼은 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조금 단단하게 넣으면 나중에 모양이 잘 잡혀서 예쁘다라는 팁을 조금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쪽으로 쭉쭉 밀어가지고 여기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버섯 같은데 나중에 모양 잡아주면은 브로콜리가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 해줬고 다음 11, 12단 떠가지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아까 잠깐 빼놨던 코에다가 고리에다가 바늘 다시 끼워주시고요. 실을 다시 쭉 당겨서 바늘 크기만큼으로 가져와줍니다. 해서 11단 같이 해볼게요. 기둥사슬 하고 짧은뜨기 하나 하고 모아뜨기 하나 하고 모아뜨기를 쭉 반복을 해주면 되고요. 사슬 하나 해서 기둥 세워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줍니다. 해서 여기 첫 코 표시 위치 바꾸고 넘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방금 뜬 데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모아뜨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 솜을 살짝 눌러가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코에다가 끌고 나와서 다음 코에 한 번 더 끌고 나와서 세 가닥일 때 감아서 모아뜨기 해줍니다. 모아뜨기 했으니까 짧은뜨기 하나 해주면 되고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모아뜨기 합니다. 다음 코에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에 한 번 더 끌고 나와서 감아서 모아뜨기. 여기 뜨고 다음 코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만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 모아뜨기 끌고 나오고 다음 코도 한 번 더 끌고 나와서 그대로 모아뜨기. 모아뜨기 했고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하나 했으니까 다시 모아뜨기. 다음 코에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도 끌고 나와줘요. 여기 지금 한번 끌고 나왔고 그 다음 코에도 끌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모아뜨기 했으니까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했고 그 다음 모아뜨기죠.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에서도 끌고 나와줍니다. 한 번에 모아뜨기 해주시고 마지막 남은 한 코 짧은뜨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빼뜨기 부분에는 뜨지 않는 거 주의해주시고 첫 번째 코 걸어놓은 데에다가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빼서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여기 11단 뜨고 나면 이렇게 엄청 좁아져가지고 솜이 잘 안 들어가서 미리 넣어준 거예요. 해서 11단까지 떠줬고 단수 한번 헷갈리실 때는 세보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떠줬어요. 11단까지 떴고 마지막 12단 뜨고 나서 모양을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12단에서는 짧은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그냥 쭉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 세 코 남았을 때는 세 코 모아뜨기 해주시면 돼요. 같이 교환 옆에 치워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여기 첫 코 표시된 데에서부터 이제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찔러가지고 끌고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커는 잠깐 빼놔주시면 돼요. 해서 한 번 끌고 나왔고 그 다음 코에서도 한 번 더 끌고 나와야 돼요. 이번에는 처음 시작부터 두 코 모아뜨기예요. 해서 감아서 세 개 한 번에 빼주시면 되고 방금 모아뜨기 한 게 첫 번째 코였잖아요. 해서 첫 코 표시 여기다가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빼놨던 거 가져오셔서 방금 뜬 거 고리 바로 밑에 V자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첫 코 표시 하듯이 해주시고 지금 모아뜨기 했죠? 그 다음 코도 모아뜨기 합니다. 이제 중간에 짧은뜨기 없어요. 한번 끌고 나오고 그 다음 것도 끌고 나옵니다. 한 번에 모아뜨기. 또다시 다음 코 여기죠? 여기까지 떴고요. 다음 코에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에서 끌고 나옵니다. 한 번에 모아뜨기.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여기 다음 코죠? 끌고 나오고 그 다음 코도 끌고 나옵니다. 해서 한 번에 모아뜨기 해주고 나면 거의 끝부분 여기로 돌아왔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떴고요. 그 다음 코부터 세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남을 때 있어요. 여기 끝부분에 있는 세 개는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떠줄 거거든요. 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 모아뜨기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세 코는 세 코로 모아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했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했어요. 지금 모아뜨기를 네 개 해줬고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세 코가 남을 거예요. 이 세 코는 한 번에 쭉 모아서 떠줍니다. 여기까지 지금 떴고요. 그 다음 코에 찔러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모아뜨기 하듯이 그 다음 코에도 찔러서 끌고 나와주시고요. 마지막 한 코 남은 것까지 한 번 더 찔러서 끌고 나와가지고 총 4가닥 걸려있을 때 감아서 그냥 한 번에 쭉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코를 한 번에 모아서 떠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코 표시해둔 데에다가 빼뜨기해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첫 코 표시된 데다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끌고 나와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뜨는 부분 끝났고 이제 모양을 잡아볼 거예요. 여기서 모양 잡을 때 모양 잡고 뭐 표정수 놓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에 하면 좋아서 여유를 좀 두고 실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한 30cm 정도 여유 있게 남겨주시면 좋아요. 해서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 바늘을 쭉 위로 들어서 이 실을 그대로 쭉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늘 내려놓고 실을 쭉쭉쭉 당겨가지고 여기서 뾱 하고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고요. 이제 돗바늘 가지고 오셔서 이 끝부분에 돗바늘을 끼워줍니다. 그래서 윗부분 한 번 더 이렇게 구멍 없게 조여주고 나서 이제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코 표시돼 있는 데다가 V자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가게 찔러주시고요. 이렇게 찔러서 한번 통과시켜줄게요. 여기는 뭐 크게 규칙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마커는 빼놔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한번 앞에서 뒤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V자에서는 뒤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나오니까 그 옆에 있는 V자는 앞에서 뒤로 가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죠? 이쪽에 뒤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하고 여기 다음 코에는 다시 앞에서 뒤로 가고 해서 이 실이 이 중심에서 나오는 게 나중에 왔다 갔다 할 때 좀 편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구멍의 중심에서 나오는 방향에서 마지막에 끝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좀 애매한 것 같다 하시면 한 바퀴 더 도셔도 돼요. 이 옆에 있는 거 한 번 더 지금 이쪽에 있죠? 뒤에서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기는 뭐 사실 규칙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밖에 있는 것보단 안쪽에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로 한 번 더 들어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 이렇게 구멍의 중심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고 쭉 당겨서 이 구멍을 쫙 조여줍니다. 해서 구멍에 틈이 없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제 이 인형 머리 부분을 이렇게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해서 위에서 잘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저희가 다섯 갈래로 이렇게 소용돌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소용돌이의 중심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 건데 이 소용돌이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요거는 팁이에요. 5등분을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 생각보다 어려워요. 짝수가 아니고 홀수라서 저희 이렇게 이 소용돌이 모양을 따라가면 좀 쉬워가지고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이 소용돌이 모양의 중심으로 실이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가져가 줄 건데요. 얘가 이 중심에 소용돌이 가운데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 경계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연두색이랑 초록색에 이 부분을 대략 따라가서 있는 이 경계 부분에서 이렇게 찔러주시면 돼요. 이 실이 이렇게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위치가 여기쯤 되겠죠. 해서 연두색이랑 초록색의 경계 부분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찔러주시고요. 여기에다 찔렀어요, 저는. 찌른 상태에서 그대로 중간 부분을 쭉 통과해가지고 이 머리 부분을 그대로 통과를 해요. 안쪽에서 통과해서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 구멍 있죠? 여기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면 여기서 찔러서 이쪽으로 다시 나와요. 여기로 다시 나오게 바늘을 찔러서 쭉 통과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해서 통과시킬 때 이 실을 이렇게 일자로 올 수 있게 쭉 당기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갔죠. 여기 소용돌이랑 소용돌이 중심으로 이 상태에서 이 솜이 조금 삐져나올 수 있어가지고 잘 걷어내면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모양을 잡은 상태에서 얘를 쭉 당겨줘요. 세게 당겨주시면 돼요. 해서 좀 조여주면은 이게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모양이 잡힙니다. 여기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쪼그라든 부분 있죠? 여기를 두 군데를 손가락으로 딱 잡아주세요. 꽉 당기고 힘있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옆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소용돌이 있고요. 그 옆에 소용돌이 이렇게 가요. 그럼 그 중심으로 내려갈 거니까 실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면은 대략 여기 경계 부분에선 한 이쯤 가면 될 것 같아요. 바늘을 바깥쪽에서 안으로 찔러주시고 다시 지금 실이 나오고 있는 쪽으로 여기 브로콜리 머리 정수리 쪽으로 쭉 나와줍니다. 여기로 나오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찔려 있어요. 지금 여기 잘 잡은 상태에서 바늘 또 쭉 찔러서 뽑아주시고요. 해서 다음 부분 진행하기 전에 이쪽에 있는 실 있죠? 지금 아직 느슨한 거 여기 한 번 더 당겨가지고 여기 모양을 딱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쪽 손에 잡은 실을 쭉 당겨주시면 돼요. 해서 여기 일자로 잘 내려가는지 모양 확인해주시고 여기도 이걸 그대로 쭉 당겨주시면은 힘있게 당겨주면 여기가 이렇게 또 쪼그라들면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당기고 여기를 딱 잡아서 고정을 해줍니다. 해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딱 고정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하고 소용돌이 여기랑 여기로 가죠. 대략 뭐 이쯤인 것 같아요. 여기 중심이니까 뭐 한 이쯤 가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쭉 내려가서 여기 연두색이랑 초록색 경계에서 이렇게 찔러주시고 얘를 다시 지금 실이 나오고 있는 브로콜리 정수리 쪽으로 안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찔러가면서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쯤으로 뭐 꼭 정확한 위치 아니어도 돼요. 대략 여기 정수리 중심으로 온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찔려 있겠죠? 그대로 쭉 끌고 나와주시고 여기 다 당기기 전에 이쪽을 먼저 쭉 당겨서 방금 했던 거 모양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얘도 쭉 당겨서 이제 여기 모양 일자로 정돈해주고요. 쭉 당겨서 쭉 힘있게 당겨서 여기를 쪼그라들게 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당겨서 여기 이렇게 잡아주고 또 이렇게 이렇게 소용돌이가 가죠?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내려가면 중심이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서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 있는 구멍으로 다시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올 때 실의 심지를 뚫지 않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찔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관통해서 쭉 나오시면 되고 이게 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사이로 우리가 통과한 거니까 위치를 이렇게 갖고 가서 잡아주고 얘 당겨서 이쪽 모양 잡아주고 지금 손에 잡은 실 다시 당겨서 쭉 조여가지고 여기 위치 잘 잡아가면서 쭉 조여서 여기도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줍니다. 쭉 조여주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 둘 세 개 만들었어요. 마지막 거는 그럼 이렇게 중심을 가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쭉 당기고 마지막 거는 이렇게 갑니다. 해서 얘가 내려가면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여기쯤 해서 다시 위에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해서 이렇게 찔러서 여기 한 번 더 당겨주고 바늘 쭉 뽑아주고 얘가 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되겠죠? 중심으로 잘 가져와서 또 쭉 당겨줍니다. 해서 대략 5등분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쭉 당겨서 모양을 잘 맞춰줬습니다. 하고 이 윗부분에서 고정을 한번 해줄 거예요. 여기 아무데나 잘 안 보이는 부분 찔리는 데를 이렇게 한 가닥 찔러가지고 여기가 잘 안 되실 거거든요. 이렇게 한 가닥 찔러서 한번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 통과되기 전에 여기 고리 사이로 한번 더 들어가서
이렇게 매듭을 꽉 지어주시면 됩니다. 풀리지 않게. 해서 이렇게 브로콜리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실을 이제 아래쪽으로 가지고 내려가서 얼굴도 술을 놔볼 거예요. 여기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요. 대략 찔리는데 살짝 옆부분으로 찔러서 내려가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모양을 봤을 때 좀 정면에서 봤을 때 예쁜 머리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내려갈 거고 그러면 여기 정수리에서 찌르고 이 아래쪽으로 와서 봤을 때 눈이 왔으면 좋겠는 부분에다가 안쪽에서 찔러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저는 한 여기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눈이 생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살짝 하나 위에서 해볼까요? 여기서 눈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리에서 찔러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되고 쭉 뽑아서 내려옵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술을 놓으시면 되고 눈은 여기서 이렇게 한 칸만 내려가도 되더라고요. 한 칸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다음 눈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려가고 다음 눈 만들어줄 지점으로 이렇게 가줍니다. 해서 여기 눈 만들어줬고 이쪽으로 왔어요. 이번엔 여기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주면 될 것 같고 눈 이렇게 놓은 다음에 밑에 입을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입 시작은 저는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여기로 한번 땀을 갔다가 입꼬리가 시작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와 볼게요. 해서 또 너무 당기면은 안 예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뚱한 표정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일자로 한 번 더 가고 끝내시면 되고요. 여기 웃는 거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대각선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한 두 땀 정도 앞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수 놓고 앞으로 두 칸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올라간 입꼬리를 만들어주고 얘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술을 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내가 다음에 놓고 싶은 땀을 한 땀 미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 만지면서 해주시고 얘를 이제 여기까지 놔주면 웃는 얼굴이 되겠죠? 해서 마지막에 놓은 땀은 이제 저 뒤쪽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나가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마지막 땀을 놔서 여기 뒤 엉덩이 쪽으로 쭉 나와줬고요. 하면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수가 나지게 됩니다. 해서 여기 나온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그냥 실이랑 솜이랑 엉키게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여기서도 뭐 이렇게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옆쪽 구멍으로 한 번 더 나와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잘 엉키게 해준 다음에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거의 가깝게 잘라주신 다음에 이 실을 얘를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 몸통 부분을 잘 만져주시면 실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얼굴 수는 놓으셔도 되고 안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브로콜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쇠 키고리 달아서 키링으로 완성해보도록 할게요. 이 키고리 부자재 끝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두꺼운 오링이 있을 거예요. 얘를 벌려가지고 여기 인형에 달아줄 건데 머리 위에 달아도 되고 뭐 밑에 달아도 되고 여러분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해서 오링 반지를 일단 껴주고요. 평집게로 이 오링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반쪽을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나머지 반쪽을 오링 반지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서로 방향을 비틀어서 이 경계 부분을 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나머지 넣고 반대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해서 힘있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저는 여기 머리에다 달아볼 거고 짧은뜨기 한 땀 정도 떠서 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하나 걸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었어요. 떨어지지 않게 힘 있는 부위에다 걸어주시고 다시 이 오링을 닫아주시면 돼요. 오링 반지 껴서 이번에는 얘네가 닫히는 방향으로 서로 엇갈리게 닫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야 닫히죠? 해서 반대로 해서 닫아주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뜨지 않게 나중에 혹시나 다른 부자재 빠지지 않게 양 옆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평집게로 한 번 더 눌러서 꽉 닫아주시고요. 혹시 벌렸다가 닫았다가 할 때 여기가 이렇게 아구가 여기가 이렇게 엇갈려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위아래로도 한 번 쫙 찝어주시면은 여기도 아마 잘 맞게 될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키고리까지 달아졌고요. 이걸로 이렇게 가방에 예쁘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키링도 예쁘게 완성하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